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 생활을 한 지 어느덧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핍박했던 바로 왕도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바로 왕이 등극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던 그 정책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애굽 왕이 죽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애굽 왕, 그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애굽 왕은 어떤 애굽 왕이었죠?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새로운 애굽 왕, 새로 등극한 애굽 왕은 어떤 왕이죠? 그건 과거의 애굽 왕 바로처럼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왕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은 아니에요. 과거의 모세와 형제 관계였던, 그렇죠? 물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당시 형제 관계였던 그 바로 왕의 아들은 직접적인 바로의 혈통의 애굽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애굽 왕 바로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로 왕은 모세를 과거에 죽이려고 핍박했던 바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게 유익을 주고 내게 혜택을 주는 사람은 의인으로 또는 친구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내게 손해를 주고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또는 원수로 대할 때가 많지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누구나 다 그런 관계성을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세계에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의 신앙 세계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 세계에서는 어때요? 내게 손해를 주고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유익을 준다고 해서 내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원수도 누가 돼요?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떠난 마음은 친구도 뭐가 돼요? 친구도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게 손해를 주건, 내게 유익을 주건, 내게 피해를 주건, 내게 혜택을 주건 간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손해를 주건 유익을 주건 피해를 주건 혜택을 주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 구원을 입혀주려고 하는 돕는 배필이다. 이런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모세의 신앙은 어땠어요? 과거의 모세의 신앙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애굽의 바로 왕은 나의 원수다. 원수다. 그래서 싸우든가 아니면 내가 도망가든가 그런 신앙의 입장이었죠. 근데 지금의 모세의 신앙은 어떨까요? 지금 신앙이 자라나고 장성한 모세의 신앙의 입장은 어때요? 이제 그 바로를, 물론 과거의 바로왕은 죽었지만 만약에 과거의 바로왕이 살아있다, 그 자기를 핍박했던 바로왕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제 신앙이 장성하고 성숙한 모세에게 있어서 그 바로는 이제 어떤 대상이죠?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애굽 왕 바로는 자기를 죽일 수 있다 없다? 나를 절대 죽일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즉 생사 여탈권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걸 깨달은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 왕을 만난다고 해도 그 바로 왕이 더 이상 자기에게는 원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냐? 긍휼히 보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내 신앙을 길러주고 내 신앙을 훈련시켜 주는 돕는 배필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보다 성장한 장성한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애굽 왕 바로가 등극했다. 과거의 내 신앙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의 모세 신앙에서는 그 바로 왕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지금 신앙이 장성한 그 신앙의 사람이 된 모세에게 있어서 새로 등극한 바로 왕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내 신앙을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다. 그렇죠? 신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장성하게 되면 신앙이 어릴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주면 원수로 알았어요. 근데 신앙이 장성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내 구원을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도 아니고 피해를 주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절대 아니다. 오히려 내 신앙을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다. 그걸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입니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을 당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에요? 역사적으로, 과거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듯이, 고통을 받듯이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선대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애굽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애굽의 바로왕이 등극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역사에서 그랬듯이 선대를 받고 대우를 받은 때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고통을 받고 학대를 당하는 그런 때가 있듯이 성도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성도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형통할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할 때가 온다. 그것이 바뀔 때가 온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럼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또 계속 가나요? 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계속 갈 것 같지만, 안 끝날 것 같지만, 또 그 환경이 변해서 내게 즐겁고 행복하고 형통한 환경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 교차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고,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었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애굽의 총리 요셉이 살아있을 때 애굽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로부터 선대를 받았어요.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부유했고 형통했고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근데 애굽왕 정권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애굽왕이 등극하면서, 바로가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산의 아이를 죽여라!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선대받을 때가 있었고, 행복할 때가 있었고, 고통받을 때가 있다.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 항상 평안한 것이 아니다. 항상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항상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늘 교차해서 온다 하는 거예요. 교차해서 온다. 늘 교차해서 온다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성도를 그렇게 길러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통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기를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지나가면
다시 또 행복하고 즐거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때만 있겠거니, 행복할 때만 있겠거니 하고 기대하는 것도 잘못이고, 고통만 있는 건 아닌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환경은 교차에서 온다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형통하고 즐거운 기간은 짧은 것 같고, 왠지 그 기간은 짧은 것 같고,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거는 왠지 길게 느껴져요. 그렇죠? 내가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환경,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사건, 자, 안 올 것이 왔나요? 오지 말아야 될 것이었는데 왔나요? 아니에요. 오는 것을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나요? 아, 피할 수 없어요. 올 것이 온 거예요. 올 것이 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거기에 그 사람 신앙 중심에 달려있다.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신앙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내게 고난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은혜와 감사함으로 통과할 것이지만, 내게 은혜가 없고, 그렇죠? 내 안에 은혜가 떠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떠나가 되면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 신앙에 따라서, 그건 개인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러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냥 뭉뚱그려서 총괄적으로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가운데 신앙이 있는 사람, 그 가운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그 가운데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그 고역과, 그 고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그거를 은혜로, 감사함으로, 거기서 자기 신앙을 길러가는 기회로 삼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 갈렙, 뭐, 아론, 미리암 같은 사람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은. 근데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겠죠. 그렇게 신앙이 장성한 신앙의 사람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는 총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걸 고통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이고,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은 내게 여러 가지 고통이 오든 고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뭐가 오든지 간에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통과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들의 신앙적 고역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을 당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신앙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적 고역이 뭐냐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뭐 피라미드도 짓고 그렇죠. 스핑크스도 짓고 뭐 무기고도 짓고 식량 창고도 짓고 여러 가지 일에 그렇죠? 여러 가지 노동하는 일에 저들이 종처럼 일을 했어요. 역사적인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역사적인 거고. 그럼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신앙적으로 봤을 때 성도들이 당하는 고역이 뭐냐?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이 뭐냐 하는 것이죠. 뭘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당하는 고역이 뭐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교회 생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고통이 돼버렸어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 게 고역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교회 나가는 것이 고역이 돼버려요. 고통이 돼버렸어요. 안 나가자니 찜찜하고, 나가자니 참 기쁨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게 고역이고 고통이 된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수입이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 드리는 게 고역이야. 하나님께 십일조 드리는 게 고역이 되고 고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게, 교회 나와서 성도들을 섬기는 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것이 고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고통과 고역으로 하니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6일 동안 힘써 내 일을 하라 그랬어요. 6일 동안 힘써 내 일을 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6일 동안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직장에서 해야 될 일, 아내로서 해야 될 일,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힘써 잘 해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가만두질 않아요.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전도하러 나오라 그러고, 응? 봉사하러 나오라 그러고, 뭐 하라고 나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잘못하면 고역이 돼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잘못하면 고역이 되고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내 일을 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것이죠. 자기 일을 다 해놓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마무리 잘 지어놓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주일 지키는 것이 고역이고
고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밑에서? 바로 왕 밑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 신앙생활 자체가 고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역.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성도들 만나는 게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 나오는 것이 고역이고 고통스러운가요? 어떤 신앙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 이스라엘 자손이 당하는 고역이 뭔지, 그 신앙적 고역이 뭔지,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